정부가 목포와 영암, 해남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최대 2년간의 정부의 지원을 받게 돼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에 빠진 전남 서부권에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오랜 침체에 빠진 목포와 영암, 해남이 산업 전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들 세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입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하여 일자리 또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예산 1,600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특별지역 지정으로 예산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전남도는 해경 정비창 구축 등 15개 사업을 우선순위로 6,800억 원의 예산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해당 지역들이 산업 위기에서 조기 탈피되도록 저희가 중앙정부랑 적극 협력해서 또 저희가 원하는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들은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제도를 벗어나 고용 안정과 경영자금 보조, 산업 기반 확충 등으로 위기 극복에 동력이 돼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우리 공장들이 문을 열었는데 지금 문 닫고 있는 공장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대 2년간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